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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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맞아. 우리 진짜 오빠들 돈 뜯어먹고 살고 있는데. 전화 누구야? 아니 저 방송 중이에요. 잊으시는 자리 이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누가 꼰대 불렀어. 아 오셨어요? 냄새 안 나요? 유튜브 냄새. 맞아 급한 사람이었어. 야, 너 가발 하나 있냐? 걸즈 토크 하시게요? A few moments later. 일단 난 오빠들이 다 사주던데. 오빠들이? 와, 하나 안 나. 하나. 아, 나 얼싸 왔어. 하나야 목소리가. 아, 하나 좀 더 올려야지. 잘 생겨봤어. 아, 나 요즘 고생 많이 했나 보다. 머리도 많이 빠졌어. 흔들지 마, 쌍년아. 아, 언제 근데? 어떻게 하나 거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커피 시켰는데 미안해 하나야. 미안해. 하나는 지집에 니띠 없겠지. 어머 하나야 요즘 하나? 운동해? 전화 끊. 전화 운동해? 피자됐어. 짱 귀엽지? 니 뽀찌 전화끊. 뽀찌는 뭐야 씨발. 하나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카페인. 둘이 여기 손가락 하나씩 대봐. 하나야 이건 뭐야? 아 혹시 목주머니? 아니야 지방제 배치 받았네. 어디 엉덩이 넣었어 가슴에 넣었어. 그러면은 가슴 더 넣어도 되겠다. 아직 많이 남았네. 야 yeah, 커서 아래로 쳐지. 아, 브라를 입어 브라를. 네. 브라는 이미 입었어. 32년 전부터 브라를 이미 입고 있어. 브라네. 열받게 하고 있어. 누가 머리 정리를 이렇게. 아 하나 요즘 그 말 알아? 우리 오늘 스컬하러 갈래라고 신조어 많잖아, MZ 애들이.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은별이랑 나랑 둘이 얘기를 했어. 하나라면 스컬하러 갈래 이걸 어떻게 말할 것 같아? 섹스하자. 하나야. 하나야. 걸스토크라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아. 야, 너 할게 말게. 뭐야? 하나 혹시 플레이하면서 머리끄댕이 많이 잡혀서 탈모 걸린 거야? 나는 내가 잡아. 짧은 새끼들이 지어뜯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우리 근데 그거 할까? 올리브영에 가면 할까? 우리 여자들이니까. 아, 나 너무 좋아해 이거. 올리브영에 가면 킬커버 아이라이너도 있고. 올리브영에 가면 킬커버 아이라이너도 있고 에뛰드 섀도우도 있고. 올리브영 가면 킬커버 아이라이너도 있고. 키덜트 뭐라고? 키덜트 아이라인도 있고. 그럼 누가 뭐라고 했어? 에뛰드 하우스도 있고. 에뛰드 하우스가 올리브영이 있어. 큰일 나요. 에뛰드 섀도우도 있고 주방세제도 있고. 주방세제가 뭐 검색해볼게. 아 이거다. 어 있어? 뒤집에 내지마. 점점 어른이 안되는지. 너는 언어빨 헬렀어? 데이트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 교복 데이트를 하지. 두 번째 만났을 때 갑자기 한복을 입고 나와달라는 거야. 근데 데이트 장소가 비디오방인 거 있지? 그 오빠 진짜 지저분하다니까? 그래? 그리고 오빠 좀 이상해. 그 오빠 천안 밖에서 데이트를 못 하잖아. 왜? 서울 못 가잖아 그 오빠. 절잡을 쳤어? 이게 뭔 드립이야. 운전을 못해 천안에 무슨 하냐. 치새끼네? 진짜 전자발 치 있어 천안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 나한테 묻기 전에 너희들 먼저 얘기해봐. 집에들 또 내 비밀만 하려고. 왜 웃어? 마음에 드는 남자? 있었는데 교육하려면 좀 먼 거 같던데. 은별아 근데 너는 남자 보기 좀 없는 거 같아. 왜? 뭐 좋아하는 남자마다 막 미국 가고 삼성에서 운동하던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날 삼성 때려치고 갑자기 막 강동구에다가 헬스장 차리고 그리고 고백받았던 애는 군대로 도망갔어. 군대로 갔어? 준석이 알아? 왜 봤더니 준석이 애니 부르느라 바쁘던데 요즘.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개 꿀 빨고 있어. 하나 여자야 그런 말을 못 써.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꿀 빤다고 얘기해야지. 어머 너 어떻게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시원 족반다고 얘기했었잖아. 이들 지들이 못 치는 드립이니까 나한테 지금 밀어놓고서는 싸가지 없는들. 웬일이니.
우리 서로 이상형 얘기해볼까? 좋아. 그럼 나부터 말할게, 이상형. 그래. 그냥 가감없이 솔직히 말하자. 우리 걸 수도 크니까. 난 가슴 큰 남자. 그럼 난 거기 큰 남자. 걸 속구잖아. 나도 가슴 큰 게 좀 많아. 그럼 이것만큼 안 된다는 거 얘기해볼까? 나는 가슴이 작으면 안 돼. 그럼 나는 거의 큰 작으면 안 돼. 가슴이 작으면 안 돼. 우리 걸스토크 겸 여자들만 이해하는 사실 한번 볼까? 아 좋아 좋아 좋아. 나 진짜 전문이잖아. 빡치긴 해. 이거 개빡쳐 이거 진짜. 와 대박. 나 이게 뭔지 알아 근데? 어 이거 저 두바이 초콜릿 아니야. 와. 아 진짜. 주머니에 손 넣으려다가 저기 손가락 들어가면 저렇게 빡친다니까? 아, 나 스키니진 잘 안 입어? 어, 자주 입지. 끌어올릴 때. 그니까. 날씬해서 하나는 끌어올릴 필요가 없나? 아, 저거? 아, 저거는, 그 뭐, 사실 꼭 그 여자 아니더라도 남자도 많이 하지 않나? 그럼. 그치. 나 벨트에. 헐, 대박. 뭐지, 난 모르겠는데? 난 이거 솔직히 모르겠어. 나 하나만 유일하게 알았나봐. 진짜 여자 중에 탑 여자다, 나. 바로 할 수 있어. 뭔데? 뭔데? 뒤에 있는 남자 젖꼭지 정확하게 보여. 너무 야해. 이거 뭐지? 뭐지? 지나치게 많은 여성들은 맞는 벨트가 없다. 니들은 하나도 공격을 못했네. 너희들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럼 하나 혹시 남자 공감 사진 보면 하나도 모르려나? 그게 뭐야? 뭐야? 뭐야 아는 거야 하나야? 저게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평소에는 오빠들이 저렇게 잘 나오다가 뚱땅 해주면은 뭐라고? 아내가 쪼여져가지고 호중이 잘 안 나와. 어떻게 알아? 흐물통 할 때는 오른구멍이 열려있어가지고 펄펄펄펄 나오는데요. 저게 단단해지면은 혈류가 저 요도를 막아버려서 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나요? 아 나도 이제 남자친구한테 들었지. 아~ 남자친구가 앞에서 실수하는 거 보여줬어 혹시? 어 그럼. 하나야 이건 뭐야? 두 발로 가다가 발을 중간에 벌렸다가 저거는 꼬추긴 거야. 하나야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다가 껴가지고 꼬추가 어떻게 껴? 이렇게 하나야 유바 찍어줘. 유바? 너 유튜브에 올라갈 거잖아. 아. 우리 공주님들 오늘 이 영상이 뭐 유익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 마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 진짜.